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서 화학 결합들 여러 가지 봤다. 그치? 세 가지 정도 봤어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봤다. 이렇게 결합하는 이유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라는 것들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결합들의 성질들을 비교해서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화학 결합의 세기에 나와 있어. 이 결합의 세기, 결합력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치? 얘네들이 뭘 결정한다?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결정을 하더라라는 것들.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결정을 해.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물질의 녹는 점을 보면은요. 일반적인 물질의 녹는 점을 보면은 공유 결정이 녹는 점이 제일 높아. 그 다음, 이온 결정이 두 번째로 높고요. 그리고 금속 결정이 가장 낮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것이 있었잖아. 뭐 있었니? 엄청나게 낮아. 분자 결정이 있었다. 그치?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을 본 거는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만 봤지. 얘는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이 아니야.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은 원자 사이 결합인데 얘는 분자 사이의 결합력에 의해서 녹는 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예외 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하고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자, 요렇게 돼. 자, 그러면은 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단 말이야. 당연히 결합의 세기가 셀수록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녹는 점은 어떻게 돼? 높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공유 결정의 결합력이 가장 센 거고요. 그다음 이온 결정의 결합력, 금속 결정의 결합력이 가장 약하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와 있대. 화학 결합 종류에 따른 물질의 녹는 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게. 책에 있는 그대로. 자, 여러 가지 녹는 점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요. 녹는 점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녹는 점이 이 정도 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녹는 점이 얘랑 거의 비슷한 거 하나 더 있네. 요만큼 정도 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녹는 점이 얘보다 낮은 거, 뭐요 정도 되는 거 하나 있고요. 얘랑 비슷하게 좀더 낮은 거, 요 정도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자, 요렇게 표시를 해. 첫 번째 있는 게 녹는 점이 4440도씨 정도 된대. 얘가 다이아몬드야. 어디까지 보이니? 다 보이지? 다이아몬드. 무슨 결정? 공유 결정하고 있는 거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얘는 공유 결정. 이렇게 두면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산화칼슘이 있고요. 산화칼슘과 그 다음 산화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리고 여기는 칼슘. 그리고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얘네들 둘은 산화칼슘과 산화알루미늄은 뭐다? 이온 결정이야. 그리고 칼슘과 알루미늄은 금속 결정이지. 그래서 2613도, 그리고 얘는 2054도, 그리고 얘는 842도, 얘는 660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유 결정에 녹는 점이 제일 높다. 결합력이 가장 세다. 그리고 이온 결정에 녹는 점이 2000도씨 이상 정도 되더라. 그리고 금속 결정은 842, 666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온 결정이 금속 결정보다 결합력이 세기가 더 세다. 예외적인 경우 있고요. 무조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것들도 있어.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비교만 한 거야. 비교했어. 그래서 이렇게 비교됐을 때 금속 결정의 결합력이 가장 약하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 자, 이런 것들 봐두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 자, 화학 결합이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금속 결합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뭐? 화학결합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은 뭐? 전기전도성. 어디와 어디에서 액체와 고체 상태에서,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수용액이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을 따짐으로 해서 화학결합의 종류가 금속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밑에 있는 거 보고 정리를 할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염화나트륨 있어. 화학식으로 그냥 적을게요. 염화나트륨 NaCl. 염화나트륨 있고요. 그리고 산화칼슘 CaO. 산화칼슘 있고요. 그리고 설탕. 설탕 화학식. 설탕이라고 적자. C11, H22, 51인가? 그럴 거야. 다이아몬드. 얘도 다이아몬드라고 적자. 그냥 C라고 적으면은 탄소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적을 거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그냥 AL 이렇게 적을게요. 금속. 자, 얘네들을 뭐를 봤냐면 전기전도성을 본대.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을 볼 거야. 첫 번째 전기전도성을 볼 건데 어떤 상태에서? 첫 번째 고체 상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액체 상태 있고요. 그리고 수용액 상태 나와 있는데 수용액은 잘 안 봐. 나오기도 하는데 얘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이온화되는 거 뭐 염산이라든가 HCl 수소도 비금속이고 염소도 비금속이잖아. 그지? HCl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으면은 수소 이온과 수산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그래서 전기전도성을 가져. 뭐 이런 것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수용액에서는 전기전도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용액은 잘 표시를 안 해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수용액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녹는 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부터 봐? 전기전도성만 일단 보면 돼. 어디까지? 고체나 액체까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결합을 다 알 수 있어.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금속 결합인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치? 자, 보자. 염화나트륨 고체 상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전기전도성 없다. 얘도 없다. 얘도 없다. 얘도 없다. 얘는 있다.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얘 있다. 얘도 있다. 얘 없다. 얘 없다. 얘 있다. 수용액에서 얘 전기전도성 얘 있다. 얘도 있다. 설탕 없다. 다이아몬드 없다. 얘는 수용액이 될 수 없다. 그치? 수용액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알루미늄은 녹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빠진 거죠. 녹지 않는다. 수용액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녹는점 나와 있는데, 녹는점은 얘는 802도 염화 나트륨, 그리고 얘는 2613도 산화 칼슘, 그리고 얘는 185도 설탕에 녹는점은 185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4440도,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660도 정도 되더라, 라는 거. 자, 뭐 보고 하자 그랬니? 이거 하자. 둘 다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고체나 액체 둘 다 가진다. 그럼 얘는 뭐? 금속결합이다, 라는 거. 그리고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러면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이다. 자, 이제 공유 결합은 뭐 봐야 되냐면은 이제 요거 봐야 돼. 녹는 점, 공유 결합. 그래서 녹는 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 결정이다.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 결정이다. 그리고 녹는 점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 결정이다라는 거. 자, 요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찾으라고?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금속 결합인지를 찾아. 그리고 공유 결합을 한 물질 중에서 녹는 점이 낮으면은 분자 결정, 녹는 점이 엄청나게 높으면은 공유 결정이다, 원자 결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결합의 종류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 정리를 할게요.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화학결합 색이 알아봤다. 녹는 점을 비교했어.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게 공유, 그 다음 높은 게 이온, 제일 낮은 게 금속.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을수록 결합력의 세기가 세더라. 이때 예외적인 거 있었다, 그지? 분자 결정은 예외적인 거야.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얘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공유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외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비교할 때 각각의 결합을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를 해라. 그래서 고체, 액체의 전기 전도성이 둘 다 있다. 금속이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이다.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공유 결합이다. 그럼 이 공유 결합은 녹는 점을 봐라. 녹는 점이 낮으면은 분자 결정, 녹는 점이 높으면은 공유 결정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